No photo, please. Oh, really? Yeah, full size, no photo.일주일의 금요일, 나는 한번 장을 보러 마트에 간다. 내가 장을 보러 가는 루트는 항상 정해져 있다. 중국마트를 들리고 뉴질랜드 대형마트인 팩앤세이브를 들리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한국마트이다. 하지만 오늘 나는 팩앤세이브와 한국마트만 들릴 예정이다. 특별히 나는 오늘 뉴질랜드 대형마트인 팩앤세이브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 한국 제품들이 신기해 팩앤세이브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 제품을 찾아보기로 했다. 뉴질랜드는 하루에 사계절이 있기로 유명하지만 특히 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다. No photo, please. Oh, really? Yeah, full size, no photo. It's where? So I can take any photo? Entrance. Entrance. So I can take any photo? Yeah, yeah, yeah. So just no photo. Oh, really? Okay. 오늘 팩앤세이브에서 팔고 있는 배추가 신기해 촬영하던 중 사진도 그리고 비디오 촬영도 안 된다는 직원의 말을 듣게 된다. 이메일을 보내서 허락을 받아야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강행을 해서 잠깐씩만 조심스럽게 촬영을 했다. 두 종류 두부를 판매하는데 프레시 두부는 단단히 찌개용으로 사용하고 실큰 두부는 부드러워 순두부 찌개용으로 사용한다. 갈아놓은 마늘과 생강 그리고 고춧가루는 한국 제품은 아니지만 김치를 만들 때 유용할 것 같아 영상에 담아보았다. 갈아놓은 고추는 겉절이할 때 고춧가루와 섞어서 사용해볼 예정이다. 비비고 김치가 햄 코너에 있는 게 신기했지만 이날은 두 군데 진열을 해놓고 판매하고 있었다. 김치가 그만큼 인기가 있어졌나 보다. 라면은 오뚜기의 진라면과 농심의 신라면만이 판매되고 있다. 팩앤세이브에서 아직 까르보 불닭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 그 맛을 모르는가 보다. 그리고 한국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신라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저렴하다. 지난주에는 김이 없어서 못 샀는데 없었던 게 아니고 판매대 위치가 옮겨 다녀서 못 봤던 것 같다. 깊이 읽고 사야겠다는 마음으로 찾아다니다 보니 눈에 김 판매대가 보였다. 특히 김은 현지 어린이들에게 스낵처럼 간식으로 인기가 아주 많다고 한다. 단가도 한국마트보다 저렴해 나도 주로 팩앤세이브 김을 선호한다. 냉동 코너에 야채 만두와 야채 군만두, 특히 나는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으려고 군만두를 자주 산다. 만두 옆에 있는 요크루트가 한국 제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원산지를 보니 메이드 인 코리아이다.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지만 냉동 우동면도 판다. 그리고 그 유명한 붕어빵 아이스크림 사망코 일명 피시케이크도 판매한다. 나도 현지인 친구 집 방문에 디저트로 사갔을 때 아주 인기가 있었던 품목이다. 그리고 비비고와 키위들 사이에서도 아주 인기 높은 멜론바도 있다. 냉동 옥수수 코너에 찰 옥수수가 냉동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 주류로는 한국의 크라우드 맥주가 판매되고 있다. 스트로그의 필스너는 감귤류 맛이 들어있어 요즘 남편의 최애 맥주라 한국 제품은 아니지만 영상에 담아본다.